공부가 안 되는 연구티처. 네, 안녕하세요. 연구티처 시즌2의 두 번째 티처를 맡은 겸이랑 정 대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었던 국어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수학 팁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과 수학을, 그리고 저는 이과 수학을 네,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의 공부법은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거 받아주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과 수학을 설명할 견희입니다. 일단은 많은 문과생들 중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학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 문과를 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과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수학적 머리가 안 되는데 도대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던데, 수학적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수학적 머리가 막 엄청 좋은 편이 아니어서 수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하루 공부 시간 중에서 한 2시간, 3시간은 무조건 저는 수학만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 내가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해설지를 최대한 멀리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모르는 문제예요, 혹은 틀린 문제예요, 그러면 아, 난 이거 모르는 문제였어 하고 바로 해설지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내가 틀렸다고 해설지를 보는 건 절대로 공부가 아닙니다. 무작정 해설지를 보기보다는 본인이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모르는 문제에 부딪혀 본 뒤에 해설지를 보는 것이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집을 적어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 풀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집을 그냥 풀어요. 그냥 풀듯이 처음부터 쭉 풀고 그다음 채점을 하면 틀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틀린 문제만 골라서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다시 문제집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1번처럼 풀어요. 쭉 풉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 풀었을 때 틀린 문제랑 첫 번째 풀었을 때 틀린 문제를 같이 다시 풀어봐요. 그러면 틀린 문제는 두 번 복습하게 되는 거고, 맞았는데 틀린 문제는 또 한 번 복습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네 번째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맞았는데 틀린 문제, 그 다음에 틀렸는데 또 틀린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은 꼭 오답 노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틀렸는데 또 틀린 문제들은 당연히 내가 모르는 문제인 거고, 맞았는데 틀린 문제는 자기가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꼭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되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3분 내로 그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집만 또 골라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번 이렇게 문제집을 풀고 나면 내가 이 문제집에 모르는 문제가 거의 없게 돼요. 그리고 설령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오답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문제들을 축적을 시켜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답노트를 만들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 수 있으나 이 오답노트가 막상 수능에 닥치거나 시험에 닥쳤을 때는 친구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노트 한 권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틀린 이유를 적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틀린 것 같은 이유를 꼭 적어줍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맞든 틀리든 자기가 푼 해석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요. 문제집이라면 해설집, 모의고사라면 이제 그 답지에 있는 해설, 그거를 여기에다가 절대로 잘라서 붙이지 마시고 그 해석을 보면서 본인이 이해하면서 따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노트를 구성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과정이냐고 하면 틀린 이유가 뒤로 넘어갈수록 문제가 쌓일수록 똑같은 이유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각성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이유로 틀렸구나, 이런 이유로 많이 틀리는구나. 그럼 나중에 가서 그 틀린 이유를 보고 자기가 보완할 점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문제를 새로 풀 시간이 없어요. 이 오답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아, 다른 문제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니까 틀린 문제만 다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학 공부의 정점은 이 오답노트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저는 수능 공부나 내신 공부를 할 때 다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멀리해라 라고 했던 팁은 수학적 기초가 좀 얕은 친구들은 해설지를 좀 가까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견희의 문과 수학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 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일 핵심은 수학 머리가 애초에 좋아서 이제 수학을 잘 할 수 있으신 분들 말고 저처럼 수학 머리가 없는데 이과에서 버텨내야 한다 라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분들은 이과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나는 똑똑하지 않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똑똑하다 라는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 아, 나는 남들이 못 푸는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마다 푸는 방법들이 각각 달라지게 돼요. 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근데 수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유형들을 착착착착 정해진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머릿속에 있는 풀이법으로 착착착착 해결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문제를 유형별로 착착착착 풀기 위해서는 이제 내공이 쌓여야겠죠.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근데 수학 영역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로바로 표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적층형 공부예요. 딱 좋은 사례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레벨업을 하는 거랑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레벨 3이고 이 사람도 레벨 3인데 이 사람은 경험치가 99%고 이 사람은 경험치가 1%예요. 그럼 99%인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한 거겠지만 사실 능력치는 둘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 게 수학 영역에서의 저는 레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99%였던 사람이 조금만 더해서 레벨 4로 올라가는 순간 레벨 3 1%였던 친구와는 엄청 많은 차이가 나게 돼요. 이렇게 계단처럼 레벨이 오르니까 이 계단에서 평지 구간을 아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는 만큼 내 안에 쌓이고 있고 나는 곧 레벨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수능 수학 영역의 출제자는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아, 요런 방식으로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이 문제를 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순간 수학 영역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개념 평가원 기출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갖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평가원 기출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수학 공부에서 평가원의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또 학생들은 그 평가원 기출 문제집을 뽑아서 딸딸딸딸 그걸 계속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문제들을 후려쳐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평가원 공부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평가원이 출제한 수학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단순히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이 문제를 내면서 이 문장 문장마다 어떤 의도를 담고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풀기를 원했는지 그래서 결국에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정확히 어떤 교과서의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어나갔던 건지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 답이 그냥 식 통해서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원의 의도 그리고 평가원이 원했던 출제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게 된다면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수학 영역 문제를 딱 보고 아 요거 요 부분에서 요런 거 묻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답 나오겠네 하면 진짜 그냥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수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들이 그 수포자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곧 있을 기말고사 또 아니면 모의고사 또 수능까지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끝! 끝! 안녕!